아 자기 수리탄에 자기가 죽을 뻔했죠. 수리탄 범위 생각보다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뉴잼스 7회 2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는 부득이한 관계로 3인칭으로 진행을 했지만 2세트 경기는 1인칭 경기로 진행을 하고요. 룰은 기본 룰 솔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기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비행기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아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일단 센터를 지나는 센터를 수직으로 지나는 비행기 루트는 비슷비슷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맵 전체에 유저분들이 퍼질 수 있지만 뭐 프리모스크라든지 프리모스크를 제외하고는 카메시키까지는 차 타고 가기에는 그렇게까지 파밍이 잘 되는 장소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강남 강북 쪽은 차 타고 가는 선수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밀베 쪽 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두 명의 선수. 지완 선수도 밀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밀베는 단 두 명의 선수. 헥토코 선수 혼자 노보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선수들 밀타 파워, 밀타 나뉘어 가고요. 이쪽 선수들은 프리모스크, 페리피어를 향해서 가는 것 같고 이쪽 차량 구하는 곳에 5명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주록 선수는 뺐죠? 뺐습니다. 목매 선수 토미건 펌프 먹었죠? 이거 펌프 먹었죠? 펌프 첫발이 빗나가면서 토미건을 가진 목매 선수가 잡아냅니다. 로족에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떨어져 있는 상황. 포친키에는 3명. 의외로 센터에 지나간 걸 위해서 로족 포친키에는 많은 선수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그만 집,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대회를 진행을 할 때는 선수들이 약간 치킨에 목마른 나머지 약간 너무 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조금 과감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첫 번째 보급품은 자키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급품 먹은 것 같은데요? 어? AWM? 먹었던 선수가 죽은 것 같네요. AWM 노배율. 그러면 자키 안에 있는 어떤 선수가 지금 AWM을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지의 AWM 퀵드로우 탄창 같습니다. 대용량 퀵드로우인가요 이게? 퀵드로우인지 대용량 퀵드로우인지는 헷갈리지만 여튼간에 배율이 없는 AWM을 들고 있는 선수 같습니다. 노배율 에탑 쓸 차례입니다. 우지를 쓸 때가 아니에요. 노배율 에탑 에탑을 한 발도 써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 나가는 화이트, 먼데이 선수, 디자이어 코리아 선수 이렇게 되면 땡 잡았죠? AR은 이미 들고 있고 에탑에 3렙 헤드, 물론 헤드를 한 대 맞춰가지고 피가 약간 까져 있겠지만 이거 배율까지 챙긴다면 AWM 나중에 굉장히 좋은 활력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키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긴 하지만 자리는 상당히 좋고요. 수중도시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배럴 사이가 역시 갓 더블배럴 첫타 정빵으로 맞으면 저 아무것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AWM이 아무리 딜이 세겠다고는 하나 근접에서 싸우면 더블배럴이 훨씬 셉니다. 더블배럴 뚝배기에 바뀌면 3렙 뚝배기 그 그냥 스쳐도 죽거든요. 정빵 선수 더블배럴이라서 이거 함부로 진입하면 역시 갓 더블배럴. 최상위권 선수들 중에서는 스나이퍼가 아닌 이상 근접 무기는 더블배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 최상위권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에임이 다 출중하기 때문에 SMG 종류는 최상위권 선수를 싸움에서는 굉장히 나쁜 아이템입니다. 왜냐면
SMG를 쓰는 거는 자신의 에임이 안 좋기 때문에 지향 사격으로 끌려고 쓰는 건데 최상위권 선수들은 그냥 AR로 정조준으로 끌고도 웬만한 그 탄환을 다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SM 또 자기장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차량이 있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인즈 선수는 지금 차량이 아예 없죠. 그리고 자기장은 2km 멀리 있습니다. 돈 센스 선수는 차량이 있고요. 헥터 킬 선수는 차량이 없죠. 아, 여기 버기 한 대 있네요. 두 선수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다 파밍 못하면 결국에 후반 가면 힘들어집니다. 목매 선수는 물론 AR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더블베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리는 좋은데 떡배가 유리하죠? 이 거리는 토미건 굴입니다. 토미건은 이 정도 진짜 이 눈앞에 대놓고 쓰는 총은 아니에요. 예, 절대 못 이기죠. SMG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진짜 진짜 샷건을 쓰는 선수의 샷발이 오지게 안 좋거나 아니면 뭐 SMG를 미리 갈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저런 상황에서는 절대 더블베럴을 SMG 쓰는 유저가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SMG는 저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뭐 약간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벽을 끼고 싸우거나 아니면 뭐 비비면서 진입을 할 때 보통 상황을 사용을 하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일단 사이가 역시 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주변에 안전확보가 안 돼인 상태에서는 특히나 절대 누워서 이런 뻥 뚫려 있는 곳에서 누워서 파밍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서나 일어서서 아니면 움직이면서 파밍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장 밖에 있는 선수 있고 아까 전에 차량을 못 구했던 케인즈 선수 아직까지 자기장 밖에 있습니다. 아, 이 옷 굉장히 탐나는데요. 파란색. 저도 이거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파란색 위에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붕대에 먹을 것도 얼마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장 밖에서 붕대를 빨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는 구급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빈곤하게 파밍을 한 상태인데 차량을 구하기 힘들죠. 차량 한번 볼까요? 로족의 차량이 스폰되는 곳. 오! 바로 앞에 스폰되는 곳에 차량이 한 대 떡하니 있네요. 이걸 보고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일평집 자리 잡고 지금 오는 선수들 다 털어먹고 있죠? 집 선수.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집 선수 정확히 센터. 지금 근처에 막 차량 타고 오다가 선수들 다 쫄았죠? 아! 뭐야 차가 막 불타고 있고 막 난리 났거든요. 가나요? 이거 강에 가나요? 강에 가면 뚝배기 날아가죠. 솔로 특히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특히 솔로를 할 때는 자신의 감을 믿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번 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으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스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혼자 기절을 하더라도 살려줄 수 있는 팀원이지만 솔로는 판단 한번 잘못해서 눕는 순간 그냥 그 상태에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자기 수리탄에 자기가 죽을 뻔했죠? 수리탄 범위 생각보다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장 라인에 집 부분 자리 잡고 오는 선수들을 다 뚜까 패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오는 지형에서 이 집에서 다 볼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바닷가에 보급품 하나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거 먹고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걸어서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로자 보정기 3렙 배낭 90발. 아 자동차 묘기를 통해서 한번 살아보려 했지만 대기 타고 있는 선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희 선수 자리가 제일 좋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은 나와야 되고요. 집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일평집을 포기하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판단이 빠른 만큼 운전 실력도 좋을지. 아, 차피 3분의 1피. 차, 차. 아, 집 선수 판단 굉장히 좋아요. 차 터질 것 같으니까 미리 터뜨리. 아, 저쪽 디자이어 코리아 선수가 여길 보고 있습니다. 저 거리에서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죽을 뻔했죠. 아, 디자이어 코리아 선수 아까 AWM 뺏은 선수인가요? 아, 그 선수네요. AWM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그냥 낙차 계산 대충 그냥 대충 넣어도 그냥 8배율로 대충 꽂으면 맞는 거리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집 선수 못 맞아도 저 정도 피해 달거든요. 팔 맞은 것 같은데요. 못 맞은 게 아니고 애딱 오지게 셉니다. 거의 뭐 거리 보이지도 않는 거리 수준인데 디자이어 코리아 선수 굳이 자리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굳이 지금 타이밍에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아, 언폐물을 만들려고. 어, 오, 잘 맞추죠. 멀리 있는 선수들 다 잘 씁니다. 코리아 박스 선수가 지금 금방 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맞추네요. 선수들 모두 이쪽 해안가 라인 끼고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총 5명 미마 선수까지 합하면 6명이죠 나머지 선수들은 외곽에서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거 지금 자기장 맞으면서 전투하면 안됩니다. 빠져야 돼요. 이거 차량 없으면 가기 힘들거든요. 우야폴선. 어, 이거 차량 없죠? 이번 자기장 멈추면 3보 1궁이 아니라 한 10보 1구급 상자를 해야 돼요. 이번 자기장 멈추면 진짜 300m 멀리 있는 선수는 이 두 선수는 차량이 없으면 진짜 정말 가기 힘들 겁니다. 훈투훈 선수는 일단 차량 있는 상태. 이 피다른 거 잘 보세요. 자기장 멈춥니다. 와, 피다른 거 보세요. 훈투훈 선수는 한번 빨기 전에 못 들어가는데요.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빨아야죠. 어, 근데 빠른 타이밍이 약간 아, 늦지 않았네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야팔 선수도 일평집 옆에 차를 대놨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 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나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장 라인에 대기를 타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왜 네, 되네요.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1인칭의 단점. 물론 이건 3인칭에서도 정조준하면 되는 문제긴 한데 1인칭의 단점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상대도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어, 여기에 벙커가 있네요. 여기 벙커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아니, 지나가는 선수 그냥 뚝배기를 막 그냥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여기 벙커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쪽은 솔직히 벙커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보급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먹으면 죽어요. 죽는 보급입니다.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보급이에요. 그러자 3렙 배낭이면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애딴 먹은 선수 어디 갔죠? 죽었네요. 예, 애딴 먹은 선수 죽었죠. 이거 무리한 판단하다가 죽은 것 같은데 우야팔 선수 저 들어오다 죽죠. 지금 자기장 시간 잘못 재면 저렇게 죽어나갑니다. 미마 선수 자리 상당히 별로 안 좋. 차 언폐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시체와 함께 바다로 빠집니다. 총 남아있는 선수 6명. 자기장은 도로 가까이 잡히고요. 지금 북쪽 그러니까 해안가 쪽 라인에서 진입하는 선수들 자리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언폐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뭐 이거 작은 거는 거의 못 쓴다 봐야죠.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장 범위 안에 있는 나무가 숨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단 네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 선수들은 미마 선수는 차량도 없고요.
거기다 양각도 잡혔고요. 망했죠. 예, 저렇게 무믹 쳐도 못 나가요. 왜냐? 지금 자리가 망했거든요. 코리아 박스 선수 나가려고 해보지만 일단 뚜껑이 없는 UAG면 굉장히 위험하죠. 집 선수가 계속 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워서 피 채우면 좋지만 발가락 사이로 발가락을 그냥 막 저렇게 막 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쪽, 아 북쪽에 있는 선수 레드카 선수 그리고 집 선수, 남쪽에 있는 선수는 창원 시티 선수와 서전트 아미 선수 넘어오네요. 북쪽 라인으로. 이거 북쪽 라인보다는 남쪽 라인에 있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왜냐면 북쪽 라인에 숨을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남쪽 라인에 이거 엄폐물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 차 없으면 못 숨겠네요. 결국 북쪽 라인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북쪽 라인도 엄폐물이 없죠?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에 이번 자기장 엄폐물 하나도 없는 평지 전투가 되겠네요. 아 사이에 버기 하나 있네요. 버기 타이어 두 개 터져 있는 버기 하나를 끼고 나머지 선수들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집 선수 그리고 레카 선수. 집 선수가 레카 선수 뒤를 노리고 있죠? 레카 선수 못 본 것 같습니다. 레카 선수는 근데 차량이 있는 상황. 아 레카 선수가 이거 디자이어 코리아 선수의 애답을 뺏었네요. 집 선수가 뒤를 노립니다. 아 내동댕이 쳐지죠. 25초 남은 상황. 집 선수는 무리하게 차를 이거 템 먹으려고 판단을 하지 않지만 근데 차는 먹어야 되거든요. 차 있는 게 좋아요. 엄폐물 없거든요. 걸어서 갈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굴곡이 져 있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평지예요. 여기는 이건 솔직히 그 다음 자기장까지 볼 것도 없이 그냥 자기장 뛰어가다가 그냥 전투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나가는 선수가 자리가 제일 안 좋죠. 왜냐면 2대1로 저렇게 2대1로 쳐맞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1대1 구도죠. 둘 다 자리 아는 상태에서 저렇게 누우면 죽죠. 집 선수 10킬로 1등을 하게 됩니다. 루디 웹의 눈잼스 7회 2세트 1등을 10킬로 가져갑니다. 뭐 킬 MVP도 가져가고요. 뭐 킬 MVP 같은 건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10킬로 굉장히 거의 양악 수준으로 플레이를 해서 1등을 가져갑니다.